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아무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이나 진리에 대하여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겠지만 사르키코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이거는 헬라어 때문인데 헬라어 푸시케, 예, 푸시케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육체를 말하고 사르크스는 영과 혼과 육의 결합체로서 몸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육적인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그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들, 네, 푸뉴마티코스 안드로포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숙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 안에는 시기와 분쟁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올바로 판단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러므로 이 신령한 사람들의 인생학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나가서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은 남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푸뉴마티코스 안드로포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살아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탐욕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아수라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인간이 미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고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웬걸요? 프로슈케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를 드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 세상에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틀렸고 예수님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하다. 이것을 그 진부하게 상투적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세상의 권력과 힘이 그 믿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별명을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강력한 자기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빛을 아주 작은 빛 하나도 절대로 꺼뜨리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가장 강력하다는 증거는 바로 부활과 영생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과 부활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이삭을 바치라는 기가 막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야곱과 더불어서 얍복강 모래밭에서 씨름하셨고 바로 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 17살의 요셉을 그 기라성 같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하십니다. 당대 최대의 부자였던 욥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빼앗아 가도록 조치하셨고 그것도 부족하여 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뒤덮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위하여 때로는 나라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작금의 그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아닙니다. 이 또한 교회의 믿음, 무너져간 한국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절망도 물리칩니다. 내 전체를 내놓게 하는 헌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극한 상황을 견디게 하는 인내도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하더라도 17살의 노예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왜요? 그 당시는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덮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참고 각자 맡은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고 있으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준행하다, 아세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지금 이 아세, 준행, 명령의 진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지나다 보면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17살의 요셉은 언제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의 책임 아래 있는 감옥이었는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관리의 수종을 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수종 들게 하매.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난해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안식이 편치 아니하였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요셉이 즉각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건대 내게 고하소서. 당신이 꾼 꿈을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뢰한 그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영원한 징계를 받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훗날 복직하게 되거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는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긴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집트 파라오가 꾼 희한한 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마리의 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튼실한 일곱 이삭이 쇠약한 이삭에게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힘센 소가 야윈 소를 이기는 법인데 이 꿈은 거꾸로였습니다. 예. 이 상식에서 벗어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의 머리에 언뜻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느냐? 예. 이렇게 한탄하실 때가 나는 도대체 언제 풀리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원칙에 충실하게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때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 부하내동, 네. 이렇게 안절부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름다운 청년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조금만 잘 되면은 으쓱하기 마련입니다. 목에 힘주고요.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함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 사랑하시고 요셉을 더욱 높여주십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시작되고 파라오와 문무백관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꿈은 모두 같은 내용이며 같은 내용을 연이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려 하심이며 따라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치리하게 하심이 마땅하다는 조언까지 첨부한 요셉의 명쾌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 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자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푸뉴마티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푸뉴마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꿈, 성령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은 뭐 방언하고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내 삶을 통하여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안드로포스, 믿음의 족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는 찬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예,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요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수없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정말 재수없어 합니다. 윤땡땡 가수처럼. 정말 재수없어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회식 가야 할까요? 구역 예배 가야 할까요? 포예마 예수교회인들은 회식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진짜입니다. 왜요? 자기가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3대째 목사 노릇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세력, 예,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맡은 일을 예배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행하라는 것이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끔 땡땡이 치셔도 됩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 맛에 세상 사는 거죠. 땡땡이 치는 맛. 절대로 어떤 데서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거치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라. 얻게 하라.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 내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아무리 겉으로 나이스하게 해도 그 이면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다음번에 누구 찍을까? 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저 사람은 과연 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라고 그런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흔히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노예로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요셉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은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곤경에 빠져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나깨나 그 자녀 걱정이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예, 내가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내 삶에 개입하셨고, 그러므로 얼른 시선을 함께 계신 예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제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고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십니다. 네. 얼른 먼저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일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할 성,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보는 시각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경이나 환란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도 믿음의 시련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입니다.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공감대가 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란 아닙니다.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때봐도 가장 깨끗한 때가 요즘입니다. 그죠? 지금 부정부패했다가는 정말 겁대가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요셉은 이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사이므로 그러므로 온전히 인내로 그 시련을 챙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미스도시는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매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변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침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손을 굳게 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시련들을 보아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켜 이 안에서 오히려 복과 은혜를 찾고 채우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